옆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이 의원, 당협위원장들 전부 모여서 그래서 우리 비대위원장 누구 할 거냐,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장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친윤계는 밀고 있는 것 같고요. 비윤 쪽에서는 김한길 위원장 정도가 와서 정치를 잘 아니까 그래야 우리가 내년 총선 해볼 만하다. 앞서 보신 대로 서울 선거판이 이렇다면 뭐 양론이 좀 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그동안 뭐 국민의힘 한동훈으로 하겠죠. 한동훈으로 한다. 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이게 대통령 뜻이겠죠? 이제 망하려고 하는 거죠. 망하려고 한다. 망하려고 한동훈 한다? 아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망하는 길로 예, 가는 거다.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예. 김한길로 간다고 해서 무엇이 크게 바뀌겠습니까? 사실은 김한길로 간다고 해도 네. 결국은 윤심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분식한다라는 점에서는 네.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비대위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생각이나 내부의 이런 거나 선거를 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도 안할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한동훈 체제로 선택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 반란의 주역이었던 것처럼 네. 윤석열 한동훈이 검사 반란의 주역이기 때문에 네. 그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맞고 네. 그 윤석열 한동훈 검사 반란 주역들 네. 그들과 맞서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필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이게 명확해졌습니다. 대치 전선이.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검사 반란이면 다시 서울의 봄을 민주당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럼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한동훈 그냥 줄여서 윤동훈이라고 불러요. 저는 윤동훈. 윤동훈 검사 독재라고 윤동훈 보는데요. 시대, 예. 윤동훈인데 네. 뭐 그게 그거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저술잘안 먹는 윤석열이 한동훈이고 술 네. 좀더 먹는 한동훈이 윤석열이고 말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하는 저 윤석열이 한동훈이고 뭐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죠. 뭐 예. 그러니까 골리앗의 두 얼굴 뭐 이런 정도라고 봅니다. 약뭐두 얼굴의 메두사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 씨는 기본적으로 의회 부적격자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 통치는 의회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 와서 한 일은 의회 모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주의의 원천 부자격자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지금 사전선거운동하고 용을 쓴 거잖아요. 네. 코미디죠. 굉장히 창피한 거거든요. 뭐하러 국회에 들어오려고 용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네. 이것저것을 할 텐데 이 검찰 독재의 진면목이 네.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는 과정일 거라고 보고요. 네. 결국은 이것은 이제 검찰 독재 카르텔이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저렇게 조금 빨리 등장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윤석열 체제가 그나마 좀 갔으면 좀 늦었을 수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외유 상태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국정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외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미 국정의 그 전면에서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조금 이제 말도 좀 하고 잔꾀도 좀 있고 네. 이런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워서 김건희 일가의 과실 챙기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뒤에서 천공이 요서를 떨고 그러니까 요 체제로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더 심플하고 좋다 이렇게 봅니다. 더 간단하다. 싸우기가 좋아졌다. 네, 이렇게 보는 상황이군요.